자, 21번. 성삼문이, 자, 집현전 학자예요. 세종시대 때 등용됐던 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아버지 성승 및 박팽년 등과 함께 상왕의 복위를 모의하여 중국 사신에게 잔치를 베푼 날을 거사하기로 기약했다. 중냐? 일이 발각되어 체포되자 왕이 친히 국문함에 꾸짖기를 그대들은 어찌하여 과인을 배반하였는가 하니 성삼문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상황을 복위시키려 했을 뿐이오. 중냐? 하늘에 두 개가 해가 없듯이 백성에게도 두 임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오. 라고 하였다. 자, 근데 말투를 보면요. 왕한테는 전하, 상황 전하를 복위시키려 했을 뿐이옵니다. 옵니다. 해야 되잖아요. 백성에게도 두 임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옵니다. 해야 되는데 이 하오체로 썼다는 거. 칭호를 나으리라고 불렀어요. 수양대군 나으리.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21번 정답은 세조시대죠. 3번. 그 이시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예요. 좀 반란이 몇 개가 있어요. 태종 때 조사이의 난이 있었고요. 아, 태조 때부터 난이 있었죠. 태조 때 제1차 왕자의 난, 그리고 정종 때 제2차 왕자의 난, 태종 때 조사이의 난, 그리고 세조 때 이시의 난이 있었죠. 그래서 이시의 난을 진압한 영웅이 바로 그 유명한 남이에요. 근데 이제 남이는 그 세조의 다음왕인 예종 때그 유자광의 고변을 계기로 처형이 돼요. 남이가 이때 병조 판서를 거쳐서 되게 고위직을 가요.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리고 22번. 황사형 알렉시오의 백서 사건이에요. 세례명이 알렉시오예요. 가톨릭 세례명이. 근데 이 황사형 알렉시오는요, 그 현재 그 시복치 성명단에 안 들어가 있어요. 시복치 성그 청원 명단에. 왜냐하면 그 나라를 그 팔아먹으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황사형 알렉시오에 대해서는 그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그 가톨릭 신자들도 좋게 안 봐요. 이 사람은 가톨릭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그 21번 정답은 5번 의민단을 조직해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해요. 당연히 독립전쟁 해요. 그 안중근 토마스 장군, 안중근 장군도 세례명이 토마스였어요. 자, 그리고 23번. 전국공신, 반정의 앞장선 공신을 개정하는 이유로 전제하기를 충신님을 합쳐 나를 후사로 추대할 선왕의 유업을 잇게 하니 그래서 훈적에 기록할 영구히 남기도록 명했다. 근데 초기에 일이 황급하여 바르게 결단하지 못하고 노공을 분수에 넘치게 하여 뚜렷한 공신까지 흐리게 했으니 이 때문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 갈수록 울분이 더해가니 내 어찌 공훈 없이 헛되이 기록된 것을 국시로 결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추가로 바로잡아서 공권을 맑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그 조광조가 공신들의 공훈을 삭제하자 해서 공훈들이 대거 삭제가 돼요. 그래서 기존 공신들이 좀 결단을 내리죠. 근데 솔직히 너무 지금 눈부시다. 조명을 이렇게 위로 올릴게요. 조명을 반대로 바꿀까? 잠깐만요.
이 조명을 내가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조금 조명이 어둡기는 한데, 네. 일단은 이걸로 갈게요. 저 조명은 나중에 좀 생각 좀 다시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기축옥사, 이거는 정열이 모반 사건. 남곤등의 고변은 조광조의 파축줄. 정답 23번에 2번이죠. 조광조가 축출이 되죠. 양재역 벽서 사건. 그 양재역 벽서 사건은 네, 거기에요. 명종 때예요. 자, 김일손 처형, 조이제문 발단. 그거는 이제 연산군 때고요. 그 무오년 사화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신 책봉의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공신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괄의 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괄의 난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뭐 그럴 수 있고 자그 다음에 24번 한글로 쓰인 을병 연행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행사 일행으로 홍대용이 연경에 갔던 시기에 보고 들은 내용. 24번 정답은 3번이죠. 곤녀 만국천도. 그렇구요. 그, 보통 이 시대 홍대용이면 막 정조. 한 정조쯤 시대일 거예요. 자, 25번. 김유개건이로 가가 호서 지방에 시행된 것을 기념하고 널리 알리게 삼남 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에 세워졌다.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가를 호서 지방에도 실시하여 반납해단으로 고통받는 백성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대동법이죠? 25번 정답은 4번.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던 공인. 그러니까 이제 공인이 따로 생기게 돼요. 왜냐면, 그, 대동법. 쌀이나 돈으로 그, 세금을 내가지고 그 곡물. 그 곡물을 현물로 내는 게 아니고 이제 돈으로 바꾼 거야. 돈이나 쌀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뭐냐 쌀로만 그 거두니까 이제 그 관청에서 공인들한테 따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고요. 26번 가왕의 재위기간. 26번은 이승원이 무신란의 전개 과정을 기록한 일기. 무신년, 그러니까 무신정변이 아니고요. 그 무신년에 일어났던 난인 거예요. 경상도 거창에서 반란군을 이끌던 정희량 세력의 활동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인좌, 정희량 등이 세제였던 영조 즉위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26번 정답은 4번. 그래서 탕평비를 만들어요. 탕평비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인좌의 난이 진압되고 나서야 어떻게 보면 그 탕평책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27번 송파장에서 산대놀이. 그 롯데월드 뒤에 가면 서울 놀이마당이 있거든요. 그 서울 놀이마당에서 산대놀이라는 그 공연이 있어요. 어쨌든 서울 놀이마당 그 있고요. 그리고 송파나루를 순시하던 수호청 병사들이 네 흥겹게 보고 있었다.
근데 이제 그때 송파나루 위치하고 지금 9호선의 송파나루 역하고 위치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자, 27번 정답은 2번이에요. 참고로 지금 석촌호수의 자리가요, 옛날에 한강이 글로 흘렀대요. 자, 27번 정답은 2번 갈게요. 과점법.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실시된 거는요, 과점법 실시는 고려 말기예요. 공양왕 때. 공양왕 때 과점법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과점법은 고려의 제도로 보질 않아요. 조선의 제도로만 봐요. 사실상 그 고려의 세력이 다 길을 잃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담배, 면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가 되고, 국경지대에서 계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뤄지고요. 모내기법의 확산으로 뼈와 보리의 이모작, 설 점수 세제 시행으로 민간 광산 개발 등이 발견이 되죠. 28번. 과인의 덕이 부족하여 이 같은 불운을 만나 오랑캐의 침략을 받았다. 정면에는 변란이 생겼을 때 임시 방편으로 강화를 허락하여 치욕을 감수했다. 오랑캐가 황제를 참칭하고 우리나라 업신 여김으로 천하의 대의를 위해 그 사신을 배척했다가 이 같은 환란을 만났다. 이제 화인은 이미 끊어졌고 오로지 결전이 있을 뿐이다. 저 오랑캐가 외로운 형세로 깊숙이 들어왔으니 사방에 원병이 이어 달려오고 하늘이 돋는다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래서 28번 병자호란이죠. 강화도에서 순절한 사람이 있었겠죠. 정답 1번. 정문부의 길주 의병은 임진왜란 때고요. 당연히 3번도 임진왜란. 그 용골산성에서 항전한 정봉수와 이립. 용골산성. 저게 아마 정묘호란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 때 항전 중에 하나는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을 하죠. 의주 근처에 이제 백마산성에서 항전을 해요. 그리고 훈련도감 설치는 그 임진왜란 때. 자, 29번.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 다복동에서 봉기에서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던 반란군이 정주성에서 관군에게 진압됐다. 앵커가 갓을 쓰고 있네. 관군은 주모자 중 도주한 우군 측 이희저 등을 추격하고 있다. 정답은 5번이죠. 당시 서북인에 대한 차별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반란이에요. 홍경래에 근데 3번 선택지 청군의 파병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이고요. 홍경래나는 어떻게 보면 그 조선 말기에 그 밀란 역사의 그 시작으로 볼수 있어요. 자, 30번. 검색창에 들어갈 교육기관.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향의 제사를 위해서 사당을 세운 게 시초. 그래서 성리학이 지역화되고 변형되는 독특한 과정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 인정받아서 백운동 서원이죠.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돼요. 30번 정답은 5번. 그래서 편액과 함께 서적을 받아요. 왕이 막 편액을 써줘요. 어디 서원 하면서. 그리고 최소 그 뭐냐 입학 자격 생원 진사를 원칙으로 하는 거는 성균관이에요. 그리고 전국의 부목 군현에 하나씩 설립될 정도로 서원이 많진 않아요. 그렇고 중앙에서 교관이나 훈도가 파견되지 않아요. 다그 지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유학 교육을 하고요. 유학, 서학, 산학 교육은 안 해요. 서학 교육은 없었어요. 서학은요, 그 여러분들 그 서학이라고 해가지고 서쪽에서 왔던 학문이라고 해서 서학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 보통 이 서학은요, 이제 가톨릭인데, 그래서 가톨릭을 종교 생활 말고요,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던 최초의 그 장소는요, 이제 1700년대 후반에 경기 광주에 천진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 광주에 가면요, 이제 도로 이름 중에 천진암로라는 길이 있어요. 그 경기 광주 나들목, 경안 나들목에서 조금 옆으로 빠져서 그 45번 국도로 그 올라가다 보면요, 45번 국도로 올라가다가 그 팔당댐 쪽으로 올라가는 길 말고요, 그 팔당댐 쪽으로 올라가는 길 말고 이제 그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옆으로 빠져서 그 광동교, 그 광동교인가를 그 건너는 그 길이 천진암로예요. 어쨌든 그렇고, 그 천진암 가는 길은요, 그 경로가 있어요. 그 경로가 있으니까 뭐 경기광주역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그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정답은 5번. 그래서 내가 천진암을 가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천진암 가는 거는 좀 나중에 한번 좀 다시 가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30번까지의 녹화를 마무리하고, 네, 다음에 이제 40번까지 또 정주행을 하러 가도록 하겠어요.